오늘 세계일보 저기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인데요. 언젠 설탕보다 낫다며 이거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 2배 높여라는 기사입니다. 발끈한 업계 저칼로리 감미의 안전성 효능 입증한 수십 년간 과학적 증거와 배치 자일리톨 반려견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섭취 시 즉시 동물병원 데려가 치료해야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인공 감미로 자일리톨을 다량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다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보도되니까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8일 식품 및 의료계에 따르면 자일리톨은 식물에서 추출한 설탕 대체제로 당 알코올의 일종입니다. 천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이 매우 적어 화학적 공정이나 미생물 균주를 통한 방법으로 생산됩니다. 설탕만큼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아 무설탕껌, 기침 시럽, 비타민 젤리 등에 주로 사용되고 케첩, 바베큐, 소스, 푸딩, 팬케이크 시럽 등에 대량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일리톨을 먹어도 혈당이 아예 오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섭취 후 혈당 상승 정도가 설탕의 6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6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이걸 대체로 썼겠죠. 6분의 1이면은 그 설탕보다는 덜 해롭다는 소리죠. 이런 가운데 미국 클리블랜드 러너 연구소 연구팀은 지난 6일 현지 시간 유럽 심장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자일리톨은 주요 심장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 있고 생체 내 혈전증 가능성을 키운다며 자일리톨의 심혈관 안정성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04년부터 2011년 심장병 환자의 혈액 표본 1,157개의 심장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2,100명 이상의 혈액 샘플 등을 분석해서 얻은 기사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자일리톨이 혈소판을 더 쉽게 응고시킬 수 있으며 응고된 혈전이 심장으로 이동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뇌로 이동해서 뇌졸중을 야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일리톨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은 뭐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 위험자 위험은 자일리톨 수치가 낮은 사람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연구팀은 지난해 2월 발표된 논문에서 다른 당 알코올인 엘리트리톨에 대한 비슷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당시 이 사람들의 혈중 엘리트리톨 수치가 가장 높았을 때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3년 이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주로 옥수수에 추출되는 엘리트리톨 역시 저칼로리 식품 등의 대체 감미료로 쓰인다. 저칼로리 식품 의료업계 협회인 칼로리 통제위원회의 회장 카라 손더스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저칼로리 감미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한 수십 년간의 과학적 증거와 상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이 참 자일리톨은 당 알코올계 감미료로 사람들에게 독성이 없고 치아 건강 이롭게 하지만 개의 몸속에 포도당 3 내지 7배의 강도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혈당, 저칼륨 혈증, 저인혈증을 유발하며 저혈당 쇼크, 용혈성 빈혈, 간 손상까지 일으킨다. 자일리톨 껌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업계 한 관계자는 개가 자일리톨에 중독되면 초조해하거나 타액을 많이 분비하고 호흡이 달라지거나 구토설사 발작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며 반려견이 자일리톨 치약 등을 삼켰다면 즉시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보면은요, 개들도 그렇고 이 집에서 먹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줬을 때 고양이나 개들이 토하지도 않고 아주 건강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사료를 먹였을 때 막 토하기도 하고 나쁜 증세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족이 저기 그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슴슴한 음식을 개한테다 제공했을 때 개가 사료 먹었을 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건강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던 인공 감미료 자일리톨이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의 두 배라니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를 사용하던 주부들에게는 큰 경종을 울리고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들이 새로운 발견으로 해답이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건강에 관한 것은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일보 2020년 24년도 6월 8일자 기사로 언젠 설탕보다 낫다며 이거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 2배 높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